이걸 다 누가 키웠는데 그까짓 걸로 날. 수연아. 오느라고 고생했지? 보고 싶었어요, 작은 아버지. 나도 보고 싶었어. 어디 보자. 바로 출근하느라 피곤하진 않아? 괜찮아요. 앉아, 앉아. 이사장님, 앉으세요. 그래, 앉지. 제가 멋대로 돌아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아니야, 잘 왔어. 야, 안 그래도 흉부외과 펠로우 선생이 곧 그만두거든. 본드 때문에요? 너도 구한 잘 알아? 그 본드 제가 사왔어요. 그 상황에서 쓰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. 수현이,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? 네. 그러니 박태수 선생님 거는. 그럼 수현이, 너도 태산에서 나가야지. 헬로우 선생만 그렇게 할 수 있나? 아무리 조카라도 병원장이 돼서 그럴 순 없지. 무슨 소리야? 원칙이 그렇다면 저도 나가야죠. 수연아. 환자를 살린 게 병원을 나가야 하는 이유라면요. 아, 농담이야. 아, 두 사람 다 왜 이리 진지해? 어차피 그 펠로우 선생은 이번이 아니어도 버티기 힘들어서 신경 쓰지 마.